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국내에 서비스된 지 한 달째. 하지만 세간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해외 선대는 무료 듣기 플랜, 패밀리, 학생 가격 정책을 뺐다는 건데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택이라는 게 스포티파이의 해명입니다. 그들이 한국에만 의도적으로 가격 정책을 뺀 걸까요? 아니면 진짜 한국 시장에 뭔가 특수한 게 있는 걸까요? 브루트 하이팅 신소, 이번 시간에는 스포티파이의 가격 정책으로 촉발된 한국 음원 시장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RTO 신소. 지난 2월 2일 국내에 런칭한 스포티파이, 출시 직후부터 논란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상징과도 같은 애드서포티드, 일명 광고 기반 무료 듣기 플랜이 없어서입니다. 이에 국가를 우회하는 VPN을 통해 미국 스포티파이를 쓰는 방법도 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요국에 있는 패밀리, 학생 플랜도 빠졌습니다. 이에 세간에선 스포티파이가 한국 시장을 우습게 보냐는 말도 나오죠. 실제로 전 세계 스포티파이 사용자 3억 4,500만 명 가운데 무료 플랜 유저는 1억 9,900만 명, 패밀리 학생 가격 정책은 일반 정책보다 싸 혜자 플랜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스포티파이를 기대한 사용자들로선 이 정책이 빠진 게 아쉬울 법합니다. 스포티파이 측은 이에 대해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 각 마켓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회사 측에 좀 더 구체적 답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설명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마켓의 특수성이란 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 시장이 무료 플랜이나 저가 가격 정책을 내기 어렵다는 뜻일까요? 카카오앱 음원은 왜 서비스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횡간의 뜻이 궁금했던 저희는 우리나라 음원 시장을 조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음원 시장을 봅시다. 스포티파이가 서비스하는 무료 듣기 시 내는 저작권료는 곡당 4.56원. 그런데 멜론이나 지니, 플로 등 플랫폼 회사들의 대표 상품인 무제한 스트리밍은 곡당 4.2원입니다. 무료 듣기 서비스가 무제한 스트리밍보다 곡당 약 8.6%를 더 내야 합니다. 무료 듣기는 왜 저작권료를 더 낼까요? 실은 이것보다 비쌌던 게 그나마 내려간 겁니다. 원래는 곡당 7.2원을 냈죠. 그러던 게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정을 바꾸며 4.56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무제한 스트리밍에 비해 저작권료는 높았고 여기에 광고 단가도 개선될 일이 없자 국내 토종 광고 기반 스트리밍 회사인 비트와 삼성밀크 등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2015년경 스포티파이가 무료 듣기 서비스로 곡당 내는 저작권료가 약 1.61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데이터로는 곡당 평균 4.24원에 추출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전 세계 프리미엄과 무료 듣기를 모두 포함한 비용인 만큼 광고 기반 스트리밍은 훨씬 더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원에 대한 수익 체계도 좀 다릅니다. 해외 대표 앱인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는 권리자에게 수익의 70% 이상을 줍니다. 여기서 권리자는 유통사와 제작사, 저작권자, 실현자를 모두 포괄합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는 권리자에게 수익의 65%를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건 창작자의 온전한 몫이 아닙니다. 유통사와 제작사가 48.25%나 가져갑니다. 저작권자와 실현자의 몫은 고작 16.75%. 제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주인이 받는 격이죠.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 아티스트인 테일러 스위프트나 아델이 자기 앨범 음원을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유저에게만 제공해달라고 했다가 스포티파이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을 겪은 바 있죠.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스포티파이는 스포티파이 포 아티스트를 만들어 새롭게 생태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음악 시장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의 힘이 상상할 수 없게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스포티파이에선 아이유 음악을 들을 수 없다. 현재 스포티파이가 논란이 되는 지점입니다. 표면적으론 스포티파이와 카카오앱이라는 독립적인 두 회사가 협상을 이어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엔 풀기 쉽지 않은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카카오앱은 음원 유통사이자 음원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유통사로선 900개 이상의 기획사,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연간 1200개 이상의 타이틀을 발매합니다. 플랫폼 회사로선 국내 최대 점유율을 가진 멜론을 운영하고요. 음원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음반까지 유통하면서 플랫폼 사용료와 유통료를 모두 가져가는 구조죠. 사실상 우리나라 음원 공급 시장은 멜론과 지니, 플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과 유통을 겸하는 자들에겐 스포티파이의 각종 정책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국내에 들어온 애플뮤직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 가운데 대표곡이 여전히 서비스되고 있지 않죠. 반면 해외 계정으로는 해당 곡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내 아티스트의 곡을 듣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뮤직과 스포티파이의 해외 계정을 파야하는 총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각종 추정이 나오지만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입을 벌리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티파이조차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과거 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조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제재를 했을 뿐 그 밖에 별다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생태계의 불합리함은 창작자의 몫을 강조하는 바른음원협동조합이나 플러서스 뮤직의 플랫폼 바이닐의 탄생과 같은 반작용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스포티파이가 무료 듣기 스트리밍을 하지 못하고 또 저렴한 가격 정책을 넣지 못하는 건 국내 음원시장 암묵적인 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음원 시장의 불합리한 수직적 구조를 풀어야 한다는 말이 국내 음악 산업계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블루투스 하이팅 신소, 이번 시간 재미있으셨나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주제를 취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RTM 신속 다음 이 시간에.